네, 안녕하세요. 집합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에 좀 다양한 그 추천 또는 이슈를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이슈는 좀 3월달 분양시장을 좀 같이 점검을 해보고 어떤 지역이 괜찮고 어떤 지역이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슈 포인트를 먼저 좀 잡아드릴게요. 자, 3월달 아파트 분양시장 어떤지 좀 이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통계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부동산 인포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22년도, 바로 작년이죠. 작년도 22년도에 분양을 보니까요, 1월달에서 2월달 당시에 분양이 44,000여 가구가 분양을 했었고요. 그리고 3월달에는 9,600여 가구, 상당히 적었습니다. 1월, 2월달에 분양이 많았는데, 자, 23년도 올해는 1월, 2월달 분양이 한 12,000여 가구가 분양을 했는데, 3월달이 21,000여 가구가 3월달에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거 3월달이다 보니까 좀 미룰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통계를 보면요. 자, 이 작년부터 시작한 이 부동산이 좀 약간 좀 뜨거웠던 시장이 많이 이제 식어감에 따라서 분양시장도 많이 과거보다는 좀 위축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양을 계속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분양 지역들이 좀 미루는 방식으로 좀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3월달, 4월달에도 물론 뭐 미루는 분도 있겠지만, 뭐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분양하신 데도 있고, 또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정체에서 이제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분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분양 단지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다양한 뭐 분양 지역들이 있는데, 좀 이슈되는 지역을 제가 갖고 와서 좀 같이 분양 궁금하신 분들 또는 청약 도전하시는 분들 같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고덕입니다. 자, 이 서울 고덕 강동구 이 고덕 일대 고덕 강의 3단지가 예 분양을 이제 하는데요. 자, 지금 뭐 특별 분양하고 이제 3월 2일부터 또 일반 분양 또 진행된 부분들인데, 여기 좀 특이합니다. 어떤 게 특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일반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84제곱이 10억이 넘으면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뭐 9억 되면 인기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방식으로 좀 진행됩니다, 여기는. 자, 여기 고덕 강릉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 상당히 좋습니다. 지도상 보다시피 오른쪽에 바로 미사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에 고덕 일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 있다 보니까, 좀 지하철역에서는 가깝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동하기엔 좋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가깝게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좀 좋습니다. 탄탄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 서울주택도시공사죠. SH에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인데, 1305가 총 가구 수입니다. 1305 가구 중에서 500가구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진행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좀 생소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임대주택을 이제 많이 접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또는 장기로 해서 10년 임대한 다음에 그 뒤에 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과거 이제 분당이나 그런 지역들도 보면 이야기 나오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부 방식을 해서 토지에 대한 임대만 진행되는 거죠. 즉, 건물분에 대한 값은 치르고 토지에 대한 임대부는 임대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서울에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땅값을 임대로 놓고 나머지 건물분에 대해서만 집값을 치른다고 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싸겠죠. 그래서 여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년간 거주를 할수 있고요. 그 이후에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 40년 추가, 총 80년이죠. 자,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거주를 할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뭐, 자, 물론 뭐 40년 뒤에 뭐 건물, 콘크리트 구조다 보니까 건물을 재건축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40년 뒤에 만약에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토지 임대부 방식이다 보니까 뭐또 건물 값만 내고 40년도 살수 있다. 상당히 서울에서 거주하는 거 치고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SH에서 첫 공급하는 이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은 이 건물 분양 가격만 일단은 측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건물 분양 가격이 약 3억 5,500만 원이 측정이 되어 있고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보통 공공임대주택 같은 게 보면 이 LH나 SH에서 잡는 공사비 측정 상당히 낮게 잡는데, 막상
SH에서 직접적으로 임대주택 할 때는 좀 건물 분양 가격을 좀 어느 정도 높게 잡지 않았나.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나쁘다, 비싸게 잡았다는 건 아닌데, 그동안 뭐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그 건물 값을 좀 많이 떨어뜨려서 일부러 측정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 3억 5천 5백만 원이 건물 값이 있기 때문에 건물 분양 가격을 내야 되고요.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입니다. 월 40만 원이기 때문에, 뭐 40만 원이라는 돈을 매달 내야 되는 것도 있고, 향후에 뭐 토지값이 뭐 상승하고 임대료가 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서울에서 10억도 아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선 3억 5천 5백만 원이라는 돈으로 서울의 이 강동 고덕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하나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지금 특별 공급은 이제 지금 2월달쯤 진행하고 있고, 일반 공급이 1순위가 3월 2일 3일 그래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송 보시는 분들 이게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미 1순위가 이미 분양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참고하시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자, 인근 호재를 보면 여기 고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곧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착공해서 이제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서울에서 세종 고속도로가 128.1km 구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지역이 연결된다면 고덕 일대 세종까지도 빠르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고덕에 지금 교통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5호선이 연장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교통 좋지 않은데, 이 지역에 지금 이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노선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4단계 9호선 4단계가 문제없이 진행된다 하면 향후에 9호선 접근성에 따라서 이 고덕 일대가 어느 정도 지하철의 역세권 편입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지금 5호선 라인 쪽은 이미 편입되어 있지만 이 한강 쪽 라인은 아직 교통망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철 들어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강동 고덕 어쨌든 토지 임대부 주택이 지금 현재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좀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이 서울 내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고덕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재개발 같은 경우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경기도권에서 새롭게 토지를 해서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좀 택지 개발을 할 때 토지 임대부 도입을 좀 이 흥행에 따라서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